먼저 에러부터 처리하는 과정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전 방식으로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컨솔 로그 에러가 아니라 create post, 뭔가 post를 만들려고 했는데 양식이 뭐가 안 맞았어. input field 중에 빠뜨린 게 있거나 그래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일단 에러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에러가 여기 전달되나요? 이제 아시죠? 그죠? response 오브젝트 나타납니다. 그죠? 에러고 에러 response 오브젝트이고 이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했었죠. if에서 만약에 에러의 status가 input error일 경우에 create post error, create error일 경우에는 코드가 400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return해서 뭔가를 전달해야 됩니다. 뭐라고 전달해야 됩니까? 뭐 전달하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this 뭐 form 뭐 set error에서 그냥 error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지 해주죠. 근데 지금 폼이 없으니까 일단 요 부분은 차치해 놓겠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밖에 에러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이 부분은 expected error죠. 그죠? expected error인 경우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unexpected error인 경우 else잖아요. else에서 else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냥 alert 그렇죠? alert가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봤던 alert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 alert가 그냥 그대로 이용됩니다. 이게 원래 있던 거였죠. 그죠? 원래 있던 것이 이 형식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위에 지금 이걸 제가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코드 처리해놓으니까 지금 else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 지금 우리가 폼이 없으니까 돌려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폼을 만들어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원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기본적인 HTTP 모듈을 이용해서 그죠? HTTP의 status와 observable인 response object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요것을 빼내는 거죠.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서비스의 create post 여기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캐치 해야 되겠죠. 캐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밑으로 따로 빼내겠습니다. 빼내고 캐치의 양식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 캐치는 이제 에러 메시지고 그리고 이 에러는 리스판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렇죠? 오브젝트이고 그리고 아까 좀 전과 마찬가지로 observable 오브젝트에 throw입니다. throw 하는데 마찬가지 new instance를 해줘야 되는데 요 new instance가 조금 다르죠. 조금 전에 404였지만 이번에는 404가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if에서 if error 점 status가 400번이잖아요. 이번에는 그죠? 400번이면은 new 해서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클래스를 조금 전에 어디였나요? common 올레가 있었죠. 올레에다가 bad input 점 error ts 점 bad input ts 만 export 클래스에서 이러면 bad input input이고 그리고 얘가 constructor가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될까? 생각해 보십시다. constructor가 필요한지 딱히 필요할 가치가 않네요. 그냥 인품 그저 extend하고 말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놨던 app error 이걸 extend하면 되죠. 그럼 app error를 가져와야겠죠? 자동으로 안 떠나 떴네 그죠? 에베라 원래의 에베라 같은 거에 있으니까 같은 데 있으니까 이렇게만 되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냥 에베라 기타는 다 에베라 그러니까 not found error 대신에 bad input error 요것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저씨 어디로 돌아왔어? 포스터 서비스 돌아왔어? New 했어? Bad input 그리고 아규먼트를 던져주는 것이 요 에러를 던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에러를 던져주는데 지금 이 에러가 그냥 에러가 아니라 delete 같은 경우에는 뭐 찾는 것이 없습니다고 땡이지만 create post error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필드가 빠졌고 어떤 필드는 괜찮고 이런 어떤 리스트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JSON 스트링 파일을 썼었죠. 따라서 에러도 JSON 형태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가로가 왜 이렇게 많죠? 하나 하나 자로가 가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된 게 맞죠? 끝내고 탭 넣고 그럼 기타 에러인 경우 그 밖에 에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진과 똑같죠? 밑에서 봤던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딜리트 에러처럼 그냥 이렇게 unexpected 에러인 경우에는 이걸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똑같아집니다. 그죠? 근데 bad input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가져와야겠죠? 위에서 import bad input 그죠? 원래 bad input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error의 JSON is no assignment 이게 왜 이런 error가 뜨죠? argument of type promise is not assignable to parameter of type response. response 타입에다가 얘를 promise를 보낼 할당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error json이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if error ts에 현재 이걸 response를 해뒀잖아요. 이걸 n으로 바꿔줘야 되겠네. n 그리고 선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constructor에 어떤 호출할 때 new 할 때 argument 없이도 호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보자 어디 갔나요? 사라졌죠? 얘는 뭐 무시합시다. 자 깔끔하게 됐나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하시려면 폼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어디 갔나요? 우리의 호프인 post component ts에 가서 자 이 리스판스는 이제 어디 갔나요? create post에서 response는 날려버리고 app error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create status는 error equal instance of 그죠? instance of app error가 될 거고 그럴 때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기타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폼을 하나 만들면은 요것을 풀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